이전 투구, 과열 현상 하면 어느덧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쟁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민주당이 광주시장 후보를 조기에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정지용 기자가 그 이유를 분석해드립니다.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이 조기 경선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안 싸움으로 전국 민심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과열 경쟁 탓인데 사실상 광주시장 경선이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후보 7명이 나선 데다 당원 명부와 대통령 격려 발언 등으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후보가 늦게 확정되면서 각종 갈등과 분란으로 민심을 잃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에는 후보를 일찍 확정해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계산인 셈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과열되고 그러면 미리 여기서 경선을 미리 해서 후보를 미리 확정해 준 것도 나는 선거 전략상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컷오프를 통해 문제의 후보자를 배제하거나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광주시장 후보로 끊임없이 제3의 인물론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전략 공천보다는 후유증이나 부담이 덜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략 공천 논란 직후에 조기 경선 카드가 나오면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선정은 예년과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